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장혜식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 전라남북도 및 제주도에는 눈이 오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 일기도를 보면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에서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확장하고 있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 9시 850헥토파스칼 예상 일기도를 보면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영하 12도 선이 제주도 남쪽 해상까지 남하해 있고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은 계속해서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 전라남북도 지방과 제주도는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 영향으로 구름 많고 눈이 자주 내리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인 곳이 많고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충남 서해안과 전라남북도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와 보행 및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절정을 이루면서 당분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방이 영하권에 들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다 이번 주말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